고기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밥그릇에 보면, 사기 밥그릇에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목복자가 밥그릇에도 쓰여 있고, 국그릇에도 쓰여 있고, 숟가락에도 쓰여 있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쓰여 있고, 또 조리라고 해서 복조리가 있고, 마침 그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자연인 그 상태로는 그게 힘들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눈물과 이런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정화의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